낭만 고양이와 동거 중인 베다의 도전자의 로맨틱 하우스 한번 구경해볼까요? 독특한 패턴의 패브릭이 이 집의 가장 큰 자랑인데요. 직접 찍은 작품 사진은 물론 뮤지션의 감성을 살린 작업실도 센스 넘치는데요. 와, 침실에 나뭇가지? 인테리어 잡지 화보를 옮겨놨나요?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갈게요. 예쁘다. 예쁘다. 어머, 예쁘다. 분위기 봐. 들어오세요. 네. 어머, 예쁜데. 역시 혼자 사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아요. 혼자 사는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저 카카이 맞아, 맞아. 혼자 사는 여자만 할 수 있어요. 다 매달리지.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데. 패브릭이에요. 센스 있다. 아니, 이거 있잖아. 급조한 느낌 안 나? 아니에요. 급조한 느낌 안 나? 아니, 센스가 있는데요? 덜 치웠어. 이분들이 모르시네. 맞아요. 어디나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책을 올려놓는 이게 또 인테리어의 한 컨셉이라는 걸 또 모르십니다. 저는 이렇게 딱 정리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보통 센스 있는 분들 집에 가면 벽지 색깔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센스 근데 없지. 벽지 그냥 일반. 벽지 그냥 우리 집은 소리야. 흰색, 흰색. 딱 벽지를 일단 딱 보니까 네. 벌써 센스가 딱 느껴지는 게 등도 네. 너무 예쁘고 어머, 이런 사진기도 예쁘고 이런 거 인테리어에 네.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색을 믹스를 해가지고 네. 주문을 해서 직접 다 칠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회색 공주, 회색 공주. 아,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쇼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A 있는 집은 이런 거. 뭐 아, 패브릭. 하이트의 패브릭. 패브릭 이런 거 할 줄은 못하지. 아, 근데 이것도 치우는 거 저도 쉽진 않은데. 이거 좀 봐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다 어디서 파는 거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가 이걸 다 디자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도 네, 이런 거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안 가서 이런 거 껴안고 자라고, 남자 대신. 껴안고 자라고 했죠. 껴안기는 너무 작대, 다리도 하나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몸이라도, 상체라도. 이런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신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커튼 같은 것도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패브릭의 느낌이 참 빠듯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자 집에서 TV만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아가씨가 아니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세련미 넘치는 아가씨구나라는 생각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불짝이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소품으로만 보던 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거는 솔직히 좀 처음이에요. 되게 스튜디오 같다. 아니, 또 특이한 게, 사진이 맞아요. 아주 독특하네요. 본인이세요? 아니,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아, 본인이 찍은 건가 보다. 네. 되게 야하다. 네. 오, 정말요? 그냥 취미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었는데. 오, 진짜? 얼마 전에 사진 작가로 데뷔를 해서. 진짜? 네. 작가전 치르셨어요? 네, 갤러리 콘서트를 했었어요. 이런 거. 재주가 많으시구나. 어머나. 엽서로 이렇게. 아, 이게 엽서 맞죠? 네, 엽서로 만들었어요. 그날 갤러리 콘서트 할 때 선물로 드리려고. 예쁘다. 꽃사진. 네, 우리도 네. 찍어주세요. 네, 지금 찍어드릴까요? 지금. 안에 벚꽃인 거 아니죠? 잠깐만. 제가 선물로 네, 한 장씩 찍어드릴게요. 아, 이게 소품이 아니라 찍히는 카메라? 네, 이걸로 찍는 거예요. 힐링 카메라? 네. 하니 먼저 찍어. 아, 그래? 알았어. 어떤 컨셉으로 원하시는지. 알았어. 근데 하니 씨는 워낙 섹시하니까. 약간 루즈하게. 루즈하게? 있는 자체를 그냥 섹시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투머치니까. 그냥 감독님 같은데? 아, 포즈 잘 지켜야지. 아니, 진짜 얘는 보정할 것도 없어, 뭐. 그냥 똑바로 앉으시면 어때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다리 안 꼬고. 네. 웃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돼요. 자, 2번. 2번 가겠습니다. 2번. 솔직히. 여기 앉으시면 어때요? 아, 예. 거기 고양이처럼 앉아야 이렇게. 약간 누우실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앉아서. 앉아 찍어주면 안 돼. 예쁘게 찍어드려요. 어떻게 하냐. 앉아서. 자, 언니. 아, 네. 저 찍을게요. 언니, 여기 여왕님 포스로 여기 앉아. 언니 벗겨서 너무. 막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됐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 완전 기대되는데. 어머, 좋다, 느낌. 포근한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날 찍은 거 맞지? 이런. 누구야, 이게? 괴기영화에 나온 사진 같지 않아요?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날 저주하고 있나? 진짜 좀비 같지 않지? 진짜 팬티 나왔잖아. 빤스 나왔잖아. 이거 뭐야. 느낌 감은 좋네요. 톤 같은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얼얼하니. 진짜 궁금하다. 여자 혼자 자는 방송. 괜찮아요? 아니, 보여줘야 남자들 이제, 아, 저 방 가고 싶다. 이렇게. 아무도 안 보셨거든요. 이거 보고. 창렬해준단다. 어머. 자리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요. 아, 진짜 센스 있다. 아, 그래요? 대박.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어떡해. 진짜 다혜 씨가 이 로맨틱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원래 네. 이렇게 조화를 집에 놓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안 좋다 그러던데.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거실에 나무를 놓은 집은 봤는데 이렇게 방에다 나무를 배치해 놓은 집은 처음이에요. 나무 네. 집에다 이걸 놓은 집은 처음 봤어요. 아, 그러세요? 카페. 아니 일단 이 사실 좀 방이 크지는 않은데 네. 이 침대의 배치를 벽에다 붙인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 방을 다 활용하는 너무 예뻤어요. 어머, 자기 너무 어울려. 이걸 입는 건 아니잖아요. 입어? 이 잠옷이에요. 잠옷이라고 그래. 잠옷? 잘 때 아, 그래, 입었네. 여기가 이렇게 네. 막 주름이 있는 거 네. 보니까. 아니, 잘 때 이거를 입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름답게. 네, 맞아요. 안마 이러고 자? 이러고 자? 얘가 공주병인가? 자다가 막 사과 같은 걸 따먹고 깨어나고 이러나? 그런 거 아니죠? 약간 자기 세계가 있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옆방은 네. 네. 옆방에 남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무 두구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별건 없고 뭐야? 작업실 겸용해서 쓰는 방이고요. 작업실? 네. 아니 깔끔하네요. 깔끔해. 진짜 다행이네요. 건반이 있어요. 역시 아, 네. 저는 사실 성악을 진짜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제가 한 곡 들려드릴게요. 어머,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안 되나 봐. 네. 왜? 잠시만요. 왜? 핑계대지 말고. 아니요, 진짜. 어머, 진짜 왜 안 돼요. 안 돼. 왜 이러지? 아, 제가 아까 할 때까지만 해도 됐는데.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해도 우린 들을 테니 괜찮아. 아까 다 땄는데 이거. 뒤에만 조금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너무 대중 가수들의 노래만 익숙해져서 네. 이런 한김에 한김에 어머 아이 그러면 네. 네. 기타까지 치시려고 제가 그러면 네. 아 진짜 오늘 이 방송 나가고 시집 가겠다. 앉으세요. 제가 네. 앉아요. 네. 네. 선배님이 또 제 노래를 듣고 감명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답가를 준비했어요. 아, 답가? 잘 들어보시면 네. 네. 아실 거예요. 네. 다가오지 마. 내 찾지 말아줘. 더 좋은 사람 꼭 만나기. 사실 웨블러가 되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데 배다혜 씨가 또 그렇게 부르니까 되게 듣기 좋고
고마웠어요. 그동안 제가 방송을 안 해서 연예계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수였다는 걸 좀 까먹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되게 가슴 따뜻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